경비 같은 거 한 달에 네. 얼마를 쓰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한 3천원, 4천원 선이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저한테는 행복이고 예, 숨이 막 이 목적까지 까딱까딱 올라오는데도 네. 고통 속에 행복이라는 말을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느꼈는데 저희는 여행 생활자라고 인생은 여행이다.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마린시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왜 오게 됐냐면은 단양 모임에서 부산에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 구독자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 일자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갖고 여기 왔고요. 그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선장님? 성함이? 한백철. 한백철 선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또 제 구독자분을 여기 성함? 예,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진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연하게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캠핑카를 갖고 오셔갖고 제가 인터뷰를 또 요청했습니다. 자, 캠핑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충주에서 왔고요. 지금 집 나온 지 3주째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지금 전국 일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는 언제 들어갈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저 디파트라는 회사에서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로수는 뭐 많이 움직이는 편이 아니라서 저희는 그래서 키로수는 지금 이제 만 키로 조금 더 탔습니다. 지금 지금 뭐 차가 잘 운대가 맞았는지 뭐 잔고장 없이 잘 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잠깐 저희하고 얘기할 때 예. 이거 전에 다른 또 아, RV를 갖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식 저기 카라반 네. 한 5, 6년 타고서 그래서 그걸로 전국 많이 그걸로도 전국 많이 다녔죠. 픽업트럭에 연결해 갖고요. 네, 어. 네. 그 다니기 괜찮으세요? 제가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특별히 제지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수월하게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2016년부터 네, 네. 그때부터 풀타임을 하신 거예요? 파트타임을 하신 거예요? 거의 그때도 한 1년에 한 몇 개월씩은 이렇게 1년에 몇 개월씩? 네, 네. 아, 딱 보면은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은 안 하시고요? 아, 좀 조금 남들보다 좀 빨리 네.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쉬운 제가 지금 55인데요 쉬운 하나부터 은퇴를 해서 지금 열심히 그냥 하는 거 없이 백수처럼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55이요? 네. 68년생이시죠? 네. 그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 생활 좀 하다가 집사람이 그냥 우리 집사람도 50에 딱 간둔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같이 놀게 해달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잘 하셨나 봐요. 네. 일찍 은퇴하시고 네. 네. 아, 사이좋게 이렇게 붙어서 좀 하세요. 아, 보기 좋아요. 그 사람이랑 재미나게 네. 지금 전국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카라반보다는 훨씬 더 이 차로 갖고 기동성이 네. 좋으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재미나게 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제주도도 한 5주 3일간 있다가 왔거든요. 이 차 뽑고서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들어가 봐야 우리 둘밖에 없어가지고 네. 지금 뭐 건강이 뭐 아프지 않는 이상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유라시아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나간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계획이시네요. 네. 앞으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기도 하긴 하겠지만 일본 백길이 열리면 네. 아 일본도 한번 먼저 돌아보고 싶어요. 지금 많이 엔화가 네. 다운된 써가지고 뭐 그리고 지금 일본 여행하기에 이제 매력적이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 가는 백길만 열리면 네. 뭐 당장이라도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저희 이것만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와. 바로 네. 이게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네. 예전에 카라반 할 때는 뛰었다 붙었다 하기가 너무나 길고 하니까 네. 힘들고 하는데. 이 차 뽑고 나서는 훨씬 더 재미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족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공부요? 가든
예전에 유럽 여행할 때도 공부를 꽤 했었는데 네. 뭐 지금 다른 공부보다 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관련 영상도 많이 보고 네. 많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행 준비를 예. 지금 유라시아로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 동영상들도 유튜브로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여행 하시는데 궁합이 맞으세요? 네, 저희 어떤 부부들은 좀 뭐 아내가 싫어한다든지 남편이 싫어한다 해갖고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집에 있을 때 여보 우리 나가자 그러면 무조건 노하는 법이 없이 그냥 무조건 네. 오케이.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자전거로도 국토 인천부터 아라뱃길까지 또 자전거로도 했었고요. 아, 제가 국토 종단도 하시고요. 네, 자전거로 제가, 두 분이 같이? 네. 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올리 자전거에서 텐트 마치고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비박 산에 가서 자는 거 두 사람이 한 5년을 한 주도 안 빼놓고 저희 다녔었거든요. 와. 그러다가 루프탑도 해보고 뭐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냥 캠핑 이런 아웃도어를 아주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살다 보니까 부부끼리도 취미가 맞는 부부가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그나마 뭐 부부끼리 뭐 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어디 놀다 가서도 싸워갖고 또 따로따로 기우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저희도 한번 따로따로 태국에서 네. 집사람 집에 갈 뻔했었어요. 아 이거 태국에서도 한 70일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 치앙마이 35일 여행하고 방콕 35일 때 방콕인가 치앙마이인가에서 한번 말다툼 해가지고 집사람 집에 갈 뻔했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같이 돌아오신 거네요. 네, 그래도 이게 남들하고 가는 거 남들하고는 싸우면 진짜 그 상황에서 쫑인데 부부는 네. 참 그래도 아무리 싸워도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화해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여행 다니기에는 친구도 좋지만 부부 사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꼭 제가 이런 말을 저희는 여행 생활자라고 여행 생활자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집에서도 있어도 새끼 먹어야 되고 네. 나와서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크게 뭐 어차피 생활비 쓰는 거 똑같 그게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더라고. 근데 뭐 불편한 점도 없죠. 솔직히 집에 가면 뭐 편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TV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소파에 누워 있을 수도 하는데 근데 불편함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저 룰인 것 같아요. 제가 비박하면서 느낀 게 고통 속에 행복이라는 말을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느꼈는데 그때 한 비박 생활 5년 다닌 후쯤에 그 말을 몸소 느꼈거든요. 숨이 막 이 목적까지 까딱까딱 올라오는데도 그 힘든 다음에 그게 행복이라는 고통 속에 행복이라는 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요 차 안에서 좁은 공간이지만 집사람하고 네. 사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저한테는 행복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네. 좀 뭐 저는 이렇게 뭐 인생은 여행이다. 저희의 나머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 남은 시간을 여행에 네. 저희는 여행의 시간을 쏟으려고 하고 또 우리 건강이하고 아 이거 팬님 건강이에요? 건강 금강? 예 단단하게 오래오래 버텨달라고 저희가 건강이라고 줬습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예 단단하게 네. 오래오래 같이 지내고 싶어서 저희가 건강이라고 줬는데 우리 건강이하고 우리 남편하고 셋이서 네. 그저 뭐 건강하게 돌아다닐 네. 수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볼 수 있을 때까지 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저희 뭐 건강만 아 참 저희가 지금 돌아다니는 목적도 네. 하나 있거든요. 예. 108 사찰 순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지금 쉬운 세 군데 사찰 다니고 있거든요. 사찰이 전국에 있으니까 꼭 예. 뭘 목적을 절에만 사찰 순례만 해도 그게 여행 아닌 여행에 사찰이 전국 좋은 곳마다 다 있으니까 지금 이제 쉬운 세 번째 사찰 했으니까 아직도 이제 거의 한 반절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컨셉이. 그러면 거기 가면은 어디로 주무세요? 큰 사찰 같은 경우는 주차장들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허락을 하나요? 네, 주차장이 다 이렇게 넓게 있어가지고 뭐.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주말에는 얌전히 있고 네. 웬만하면 한 군데 근데 평일날 돌아다니면 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주차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다닐 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주말 금요일 날 중부터는 한 곳에 정착해서 주말을 보내는 편이고 평일 날 이렇게 월화수목 그때까지는 많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이거 경비 같은 거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어떻게 보면 보통 하루에 일 경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하루에 10만 원 못 쓸 때도 있고 5만 원 못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이면은 네, 뭐 네. 기름값이 가장 제일 많은 큰 부분이긴 한데 근데 네. 저희 한번 기름 가득 채우면 네. 최소한 한 일주일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동을 저희 많이 움직이는 편이 아니라서 기름 한 번만 7만 원,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 저희 타고 있거든요. 크게 기름값에는 이렇게 부담 느끼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목적지에 가셔갖고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저희 도착하면 네. 그 거의 일단은 뭐 저희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영화나 동영상을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그거 시청하고 있고 아니면 캠프 또, 안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집에 네. 있을 때보다는 또 저는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저도 소파에 다 처박혀 네. 있는데 나오면은 그래도 그럼 몸이 망가지죠. 네.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산책하시고 네.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운동 가죠. 또 수영도 하고요. 저희가 그 집사람이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네. 한국에 있는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지도에를 항상 저장을 해놓고 다녀가지고 뭐 2박 3일에 한 번씩은 꼭 수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수영하고 네. 운동하고 네. 샤워도 하시고 네. 겸사겸사 대한민국 수영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민체육사 가격도 싸고 얼마예요? 보통 한 3천원, 4천원 선이요. 그럼 3천원, 4천원 입장료 내고 수영하고 샤워하고 네. 운동도 하고 예. 아 좋은데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게 곳곳에 많이 있어요? 네,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캠핑카 안에 샤워 시설 없어도 네, 되겠네요. 있기는 한데 아니 없어도 뭐 그렇게 네. 불편하게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기서는 좋네요. 그냥 있어봐야 조그마나 하니까 네. 한여름에는 하긴 하죠. 샤워하기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요. 화장실이 샤워실이 있는 게 나으니까 저희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있죠. 안에는 말이죠. 안에도 보여주셔야 돼요. 컨셉이 밖에 안에입니다. 밖에 한번 돌아가면서 차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받은 게 21년 12월 27일 날 이 차를 받았거든요. 새 차로? 네. 새 얼마? 저희 차량 가격만 6,100만 원 들었습니다. 6,100만 원? 네. 아 그리고 나와서 다시 아니요. 캠핑카를 꾸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해서? 디파트라는 회사 그때 되게 가격 좋은 조건에서 해가지고 뭐 설치되어 있나요? 뭐 기본으로 버닝하고 에어컨하고 솔러 저는 솔러 없이 그냥 중형 충전기로도 충분히 저는 사용하고 있어. 그럼 배터리에는? 인산철 600이요 원래 네. 300이 기본인데 추가로 옵션 300 추가해가지고 근데 안 움직이면은 그 배터리 충전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아 제가 전기는 제가도 카라반 때는 납배터리 200밖에 안 돼가지고 600이면 네. 저희는 충분히 쓰고도 남더라고요. 지금 600 가지고도 지금 낮에는 요즘도 덥긴 한데 네. 에어컨 돌리고 해도 충분해요. 에어컨까지 돌리고 네. 에어컨이 12V DC인가요? 아니요 저 AC인데도? 네. 600까지 하루에 보통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돌리거든요. 요즘 같은 네. 한여름에는 그렇게 못 돌리는데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네. 있어서 돌리니까. 차는 2휠인가요? 4휠인가요? 아 2요. 2휠. 네. 이게 그럼 안에 네.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뭐 다른 캠핑카하고 특별한 네. 건 없고 다 비슷하죠? 네. 지금 네. 뭐 수납 이건 저기 블랙탱크. 블랙탱크 네. 빼서. 네. 이거는 물 주입고 전기 바깥에 네. 있고 이 뒷문으로도 출입 가능하고요. 네, 근데 뒤에 아이고 나무구나. 예. 뒷파트 이게 그 창이 있어 가리긴 하는데 모기 그 네. 모기장도 같이 하고 특히
겨울철에 예. 얘가 바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땀 밀봉하면 실용적이야 이게. 진짜 예. 우리말로 황소 바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거 말아서 예. 하면은 모기장 딱 되고 예. 예. 빈틈 없어야지. 빈틈 있으면 막 모기 들어오고 추워요. 저, 예. 예. 지금은 좀 더 이게 저는 모기가 제일 걱정이에요. 개량이 돼서 예. 잘 만들었네. 예. 어? 저는 접치면 사이프 저 테이블이 되는데 네. 저희는 테이블 둘이 다니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볼까? 자식 모드로. 저 같으면 이제 혼자 있으면은 거기 그냥 침상으로 예, 고정 침대하고 고정 침대하고 이거 그대로 놔두고. 네. 이렇게 할때 저기 하고 네. 혼자서는 충분히 네. 여기서 누워서 살수 있어요. 지금 이거 저희들이 키가 작아서 네, 충분해요. 저희는 충분해요. 이 안에까지 다리가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네,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네. 저기가 돼. 맥스팬인데요. 네. 그전에도 맥스팬은 남들은 뭐 다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크게 별로 사용을 별로 안 해요. 맥스팬은 안에서 뭐 해먹는 게 없으니까. 아 음주 안 해드세요? 네, 저희는 그냥 대표 먹는 위주고 거의 그냥 식당 가서 사 먹어요. 이게 식당 가서 사 드시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아침은 빵하고 커피로 그냥 먹고요. 네. 그냥 점심은 사 먹고 저녁은 마트에서 뭐 간단하게 장 봐서 데피는 음식 있잖아요. 요새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럼 여행이 아주 수월해지겠네요. 네. 네. 그 음식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시간 많이. 소비되는 건데 그렇게 사드시면은 근데 이게 뭐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재료 사서 하나 저희 같은 경우 많은 식구가 많을 때는 재료를 사서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저희 같이 식구가 둘인 집은 그냥 사서 먹는 것도 저렴하고 맛집 찾아서 저희는 뭐 거의 예. 여행 나와서 해 먹는 거는 한 10%도 안 되고 거의 나가서 먹고 맛집 찾아가고 아니면 이제 거의 예, 요즘에는 그거 밀키트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밀키트 사서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밀키트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 예.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쓰는 에어컨. 자주 쓰는데도 그 600mAh 배터리를 다 근데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 선선하긴 해도 낮에는 더우니까 그때 막 한 시간씩만 틀고 써도 그리고 뭐 이동하고 하면 거의 좀 올라갈게요. 충전이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수영 바구니 진짜 수영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샤워장인데 뭐 굳이 여기서 쓸 일 없고 크게 뭐 네. 네. 아우 좋다. 예, 문 열어놓고 환기대. 모기장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TV. TV가 루멘 TV. 하얗게 스마트 생겼네? TV라고. 좋은데요?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처음 보네. 하얗게 흰색 TV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뻐요. 이뻐. 요즘에 흰색. 이거 가구 컵보드도 하얗고. 아우 이거 마음에 들어. 요트 바닥이래요, 이 바닥이. 예, 예. 요즘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스타일인가 봐요, 요즘 트렌드. 이게 지금 열리면 더 개방감 있어갖고, 확 하는데 뒤에가 뭐 저기 나무가 있다니까 못 열어. 이거 열면 완전 또 분위기가 완전 틀려요. 이거 촥 그렇죠. 열면. 이 모기장. 이 어디 좀, 바닷가나 이런 경치 좋은 데다. 네, 착 하면은 되게 멋있죠? 굉장히 여기 이거 엄청 개방감도 있고. 여기. 시원하고.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 워크숍으로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운전석. 여기 밟고 올라가서 운전하고. 좋네. 여기가 이제 싱크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네. 요거.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막혀있는 것보다 네. 이렇게 그래도 약간의 세미로로 그렇죠. 어디 가서 파킹하고 나서 네. 바깥으로 문 열고 나가지 않고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온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특히 비 올 때 되게 그렇죠. 여기가 막혔으면 차에서 내려서 어쨌든 돌아와야 되는데 일로 그냥 조그마하지만 네. 그래도 두 사람 다니기에는 그렇게 뭐 불편함 없이 저는 어디 가서 파킹하고 바로 그냥 이쪽으로 바깥으로 안 나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네. 바로 직접 오늘 어제 만나고 또 이렇게 캠핑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여행 계획하신 거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행 안전하게 재밌게 하세요. 예. 뭐 어쨌든 하시... 로버트 로버트 타고 방랑 생활 예. 아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예. 정말 저는 부산에 와서 여러 좋은 인연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요. 로버트 타고 방랑생활님 만나서 정말 연예인 만났잖아요. 예, 어제 너무 반겨주셔서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제 탔어요. 로버트 당첨됐어요. 감사하고 행복한 예.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유튜브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제 유튜브. 평생에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유튜브 야경 아주 뭐. 파리에서 예전에 예. 파리 갔을 때 그 유람선 투어 밤에 에펠탑 투어 할 때 예, 그때보다 세네강 유람선 탔거든요. 예. 그때보다 어제가 더 행복했어요. 저도요. 너무 행복했어요. 탁 트인 바다에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도요. 야경이 진짜 끝내줘요. 여러분 부산 오세요. 부산 좋아요. 부산 좋아요. 박도영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현준님 또 오셨으니 건배 한번 다시 한번. 아 예. 근데 예. 젓가락. 아 예 예. 자 울산에서 네. 울산에서 3차 모임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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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하나. 야,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검은 게 더 멋. 반송송은 산토끼로 하겠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깜죽깜죽 뛰면서 어디 성남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아, 행복해. 너무 즐거워. 예.